오케이, 충전이 2에 21 단원입니다. 테스트 71점밖에 못 받았어요? 네. 너무 많이 틀렸어요. 어허. 반쯤 망한 것 같긴 한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피싱. 피싱. 피싱은 뭐로부터 왔어요? 피싱은 피쉬. 피쉬로부터 왔겠죠. 네. 피쉬의 뜻은 피쉬의 뜻은 낚시. 낚시? 어? 자, 피쉬에 ing를 붙일 수 있단 말은 ing 뗐을 때는 아, 낚시하다. 무슨 시란 말이에요? 하다시. 낚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물, 고기. 물고기란 뜻도 있는데 네. 낚시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두 있어요? 가지 뜻. 낚시하는 것, 아니, 하는 중인, 낚시하는 것. 그렇죠? 됐습니까? 도박이다. 그다음에 다음에 뭐가 나올까? 마음에 안 들어. 이동하면서 가보죠. 계속해서 이 친구는 Spring. spring 한번 써볼까요? Spring. 오케이. 얘는 무슨 소리예요? Link. ring 그렇지. 오케이. 계속해서 J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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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jogging이 있단 말은 모두 있단 말이에요. Jog. 저하고도 있단 말이죠. 네. 얘는 무슨 시예요? 얘는 하다시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조깅하다. 그럼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조깅하는 중인, 조깅하는 것. 오케이. 다음 뭐지? 서프. soft, surf, 서프. surf. 서프. 오케이. 그놈의 서프. 그래서 스노우. no 이게 스노우인가? snow라고 스노이? snow 할래요 snowy 할래요 스노이?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니까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는 눈이 덮인 눈이래 어떤 시인데? 어떤 산 눈이 덮인 산. 어떤 시니까 뭐예요 영어로는 S N O W 이거예요? snow? Y snow예요, snowy예요. Snowy 맞네. snowy 오케이, 비 인상승이다. 내리다. 뭐예요, 이거? 비 내리다요? Rain. rain. Rainy. 오케이, 그러면 비 내리는 뭐예요? Rainy. 레이 니죠. 네. 오케이. 다음 뭐가 나올까? 바람이 많이 붙는. 윈드냐, 윈디냐. 바람이 많이 부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뭐겠어요? 윈디? 네, 아직 모르겠어요. 윈드. 윈디. 윈드예요? 윈디구나. 그러면 윈디가 있으면 윈드도 있겠네. 윈드의 네, 뜻은 윈드의 뜻은 바람 부는. 아, 그래요? 어? 바람 부는 이에요? 바람 아닌 것 그럼 같은데. 윈디의 뜻은 뭐예요? 윈디의 뜻이요? 바람 부는. 윈드하고 윈디하고 뜻이 똑같겠어요? 아니요? 뭐 같으면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윈드의 뜻은 뭐겠어요? 바람 불다. 바람. 바람 불다. 맞네. 레인의 뜻은 뭐예요? 레인의 뜻은 비. 비 내리다. 비 오다. 스노우의 뜻은 뭐예요? 스노우의 뜻은 눈 내리는. 아, 그래요? 눈.
눈 내리다. 스노우의 뜻은 눈 내리는 중인. 아 그래요? 아 눈 내리는 스노우인. 중이 아닌데. 스노우는 뭐예요? 스노우이요? 눈 내리는 중인. 뭐였지? 눈 내리는 중인 또. 눈 내리는 것. 그럼 스노우의 뜻은 눈 내리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레인이의 뜻은 뭐겠어요? 레인이의 뜻은 비 내리는. 그리고 윈디의 뜻은? 윈디의 뜻은 바람 부는. 계속해서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 movies. Watch의 뜻은 뭐고 movies의 뜻은 뭘까요? Watch의 뜻은 뭐뭐 시계. 아 시계 영화들이 그러면 Watch 아니요? Watch movies의 뜻이 뭐예요? 아니 웃지만 말고 빨리빨리 좀 하자. 지금 28개 중에 7개 했다. 네. Watch movies의 뜻이 뭐였어요? 영화를 시청하다. 그럼 Watch의 뜻은 뭐겠어요? 시청하다? 아, 보다 라는 뜻이겠죠. 보다. 얘가 네. 보다 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어요? 손목시계. 근데 여기서는 Watch movies에서 무슨 뜻이겠어요? 요즘에? 보다! 무슨 시예요? 하다씨! movies의 뜻은 뭐예요? movies의 뜻은 영화 들. 오케이. 그래서 영화를 보다라는 뜻이 됐네요. 네. 주문이지가. 영화를 보다.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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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이킹이 있으면 하이크. 그럼 하이크의 뜻은 하이크의 뜻은 이번에 너 틀리면 난 진짜 조진다. 도보 여행하다. 도보에 걸어서 여행 다니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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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조깅. 아, 조그, 조그. jog. 하다 시의 뜻을 갖고 있죠. 네. jog. 순간 조깅인 줄 알았지. 변하다. 변화. 체인지. 체인지. change. change. 여름.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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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뭐냐?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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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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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밍에 ing를 붙일 때 조심해야 될 거. 원래 모습은 스위.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그래서 끝 글자가 자음, 모음, 자음. 네. 자, 모, 자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를 붙여야 된다. 아. 조깅하다. 쪽. 네. 끝에 자, 모, 자다. 그러니까 g를 한 번 더 쓰고 네. ing 해야 된다. 도보행하다. 하이킹. 하이크. 하이크, 하이크, 아, 하다 하이크. 있는데. 자, 하다 이런 경우에 하이크. 조심해야 될 건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네. ing 붙일 때는 소리 안 나는 이를 빼고 아, ing 붙인다. ing 붙이는 규칙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윙 나오나 다음에? 네. 다음에 계속해서. 아니네. 얼음. 얼음? 얼음이 떨어지더라 뜻도 있나요? 아니요. 필인가? 필이에요? 필인가? 뭐지? fall. 아. 뭐요?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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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억 내가 fall. 노래 뜻은 가을. 가을이란 뜻도 있고 떨어지다.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네. 문장 속에서 가을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던 소리가 아니었구나. expensive change.
맞나 저거? 아닌데? 뭐였지? 파티를 열다. 기억이 안 열다. 난다. 파티를 열다. 익스펜시브 체인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따뜻한. 이것도 몰라요? 망했다. 계절 시기 시장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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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 스노우 SNOW 스노우 다음 뭐지? 웨어러 코스튬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그럼 wear의 뜻은 뭘까요? 웨어의 뜻은 뭐뭐를 입다. 입다, 뭐뭐를 입다. costume의 뜻은? 코스튬의 뜻은 그 어? 그? 또? 아니요 아니요 하나의 옷 의상 의상이구나. 오케이. 겨울 진짜 갔다 올까? 겨울 모른다. 그러면 이큰 아이고 벌써 세 개가 쌓였어. 하이크 하이크 스윔 스윔 하이크에 ing 붙일 때 조심해야 될 거, 스윔에 ing 붙일 때 조심해야 될 거. 네 알려드릴게요. 기억해야 돼.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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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dinner have dinner have dinner 그러면 have dinner에서 have의 뜻은 그러면 해부의 뜻은 가지다. 가지다 또는 뭐지? 먹다. dinner의 뜻은 디너의 뜻은 저녁. 저녁 식사 네. 저녁 시간은 뭐예요? 저녁 저녁 시간 시간이요? 이브어? evening. 이브닝 맞구나. 그래. 그래, 저녁에 만났을 때 반갑다고 뭐라고 인사해요? Good evening. Good evening. 오후에 만났을 땐 Good afternoon. afternoon. 맞았고요. 뭔 맞았구나, 야, 말도 안 했는데. 말은 안 했는데 머릿속으로 그게 뭘 맞은 거야? 모른 거지. 생각해. cold. cold. 그래서였어. afternoon. cold. 아, expensive change. expensive? 아니에요? 뭐지? 나 그렇게 배웠는데. exchange, 아, exchange. present, 아, exchange presents, exchange present. exchange 에? presents. 에? 에? Hey, 이것만 읽어보세요. change. 여기에 이거 붙였으면 이거 합쳐서 exchange. exchange, exchange의 뜻은 exchange의 뜻이요? 선물. present의 뜻은 present의 뜻은 무한하다? 그래요? 선물. 선물들. 익스체인지의 뜻은 exchange의 뜻은 교환하자. 아까 저녁 식사를 하다가 뭐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요? 저녁 식사를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허허허허허허. 또 have의 뜻은 뭐였어요? Have의 뜻은 가지다, 먹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영어에서 무슨 표현할 때는 명령문. 하다시를 먼저 쓰지 않나요? 네. 어? 선물을 교환, 우리말로 선물을 교환하다라고 가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걸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뭐 한다 해놓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에 붙이지 않나요? 먹는다 저녁 식사를 교환한다 선물들을 영어랑 우리말이랑 말의 순서가 똑같지 않은데요? 무엇을 뭐뭐 한다라는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다 읽는다. 책을 읽는다 read a book read의 뜻은 리드의 뜻은 읽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book read가 아니고요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무엇을 뭐뭐 한다라는 표현할 때 하다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라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책을 읽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러고 I read a book. 넣으면 되고 Exchange Present가 선물을 교환한다랍시고 Exchange가 네. 선물이고 Present가 교환한다겠습니까? 하다시가 먼저 그랬구나. 나와야 되고 예. 다음 뭐냐? 아,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자, AU가 5 된다고 파닉스 A레벨, B레벨 할때 했습니다. 네. 그. 어. 무. 원래 N은 느 소리가 네. 나지만 무 소리다 느 소리 되기 힘들기 때문에 글자만 네. 읽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자, 몰랐는 거세 개가 있네요. 네, 갔다 올게요.